안녕하십니까 인기의 미키 꼬랑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동엽의 배신 손흥민의 흥 이정재의 재 신흥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좋았어. 아 그러니까 이러면은 뭔가 이제 집중이 된다고. 아 스타트를 알리는. 네. 나름 또 S대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서울의 S대입니다. 예. S대. 예. 세종대. 아 세종대. 과는 무슨 과야? 아 정보통신. 그럼 이과네. 나도 이과인데. 아. 그래도 너는 인서울을 했다. 그렇지. 인서울 한 거 뭐 공부 잘한 거야. 400점 만점 중에 너 수능 300점 넘었어 안 넘었어? 내가 297인가 그랬어. 세종대를 이제 추가 합격을 들어갔어. 아 290점 때면은 아 우리 때가 좀 어렵긴 했는데. 어, 그래서 난 이제 자퇴를 한 거지. 개그맨을 이제 해야 되는데 학비가 너무 비싸니까. 나는 나도 인서울 하려고 배재대학교 원선했잖아 어릴 때. 그 스포츠 뉴스 보면 배재고등학교 막 이런 거 나오니까. 정보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근데 보니까 대전에서 내려야 되더라고. 어, 배재대 대전에 있어. 고등학교는 서울에 있는데 나는 대학교도 당연히 서울에 있을 줄 알고. 어, 배재대학교 이름도 들어봤어. 그러니까 이 타이틀도 괜찮고. 과를 몰랐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상관 안 했지. 신소재공학과로 그냥. 아, 그냥 일단은 가자. 인서울만 가자 해서 배재대를 들었는데 주소가 대전으로 돼 있더라고 해서. 어? 아 그냥 여기 이거는 뭐 사무실만 여기 있고 학교는 또 여기 있겠지. 아... 대전에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진짜. 부산에 이제 입시 학원 같은 데인데 상담만 한 10분만 받고 싶다 해서 나군에 세종대가 잘하면 추가 합격해서 많이 뽑더라. 작년이 그랬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잡은 거야. 아 너는 운이 좋다. 아, 갭 투자해서 집 샀는데 그 2년 있다가 9천만 원 벌고 이거 자체도 운이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뭐 갭 투자는 뭐 갭 투자가 좀 짜증나는 거야 너는. 아 그렇지 그렇지. 어 그냥 사서 이제 팔았는데 팔았다 그러면 이제 있어 보이는데 갭 투자가 너는. 아. 아 그리고 내가 이 썰이 있어. 새로운 대학교가 생기면 대학교에서 학생이 안 오면 망하잖아.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영업을 하는 거야. 아세아 전통 한방대학교인가 한방? 어 아시아 전통 한방대학교인가 아마 있어. 이거 뉴스에도 대서특필이 된 그게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내가 칠곡군 양목면이라는 작은 중학교에 나왔어. 거기에서 김천고등학교를 간 김천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야. 서울대를 엄청 많이 가는 학교인데 친구들 중에서도 공부를 제일 못하는 이제 네다섯 명 친구를 딱 모아가지고 니들 공부 못하지? 근데 가운 입고 일할 수 있게 내가 만들어줄게. 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아닌데 이제 그때는 할머니가 살아 계셨으니까 집 가서 아세아 전통 한방대학교인데 가면은 한의사처럼 그러니까 막 아버지랑 할머니가 난리가 났어. 한의사가 나온다고. 아 그렇죠. 그때 허준이 유행했어. 어. 근데 수지침학과. 아. 기체조 무슨 학과. 아 뭔지 알겠다. 어 한약방에서 약재 무슨 관리학과. 아. 그러니까 약재를 뭐 감초는 여기 뭐 여기 뭐 이런 거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래도 약재 관리하고 한의사 가운 입고 이러면 어 의사처럼 살 수 있겠다. 아. 친구 몇 명이서 원서를 내. 택시 오늘 원서 낼 거니까 쭉 같이 가주세요 하면서 아시아 뭐 전통 한방대학교 거기 이제 가자니까 거기 있는 경산에서 택시 하시는 분도 처음 들어보는 학교래. 아 그때 내비가 없으니까. 아, 처음 들어보는데요 하고 주소를 어떻게 해가지고 찾아간대. 막 꼴짝이 꼴짝이 막 산을 깎아가지고 빌라 한동이 돼 있어. 서울벌판에 깎아가지고 빌라 한동이 이렇게. 그리고 딱 가니까 거기 있는 교수들이 막 뛰쳐나와가지고 아니 근데 우리가 수능을 이렇게 맡았는데 이 점수면 합격을 하네. 그러니까 아니 일단은 그 원서 넣어봐. 아 넣어보라고. 대구대학교만 가도 줄을 쫙 서가지고 원서를 접수를 하는데. 그치. 아무도 없어. 근데 여기 대학교 맞아요. 빌라 한 동밖에 없는데요 이러니까 팜플렛을 막 보여주면서 아 지금 한 학기만 이렇게 다니고 군대 갔다 오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렇게 다 지어질 거라고. 아 우리가 이제 1기야 1기 1회 졸업생이네. 어, 졸업 한 학기만 다니고 일단 군대를 가래. 어. 그럼 여기가 이제 쫙 다 완성이 될 거래. 그리고 일단 우리도 원서를 넣었지.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게 아우 이것도 의심스럽고. 그러니까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여기가 뭐 정식 한의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한의사 도우미 층이 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불안해서. 그 나는 어차피 개그맨을 할 거니까 최대한 서울에 가까운 데를 가자. 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어. 어 만약에 내가 이 꿈이 없었으면 거기 갔을 수도 있어. 아... 그러고 나서 뭐 뉴스인가 이거 나왔는데 시대의 사학 재단의 비리 이러면서 다니던 애는 학교가 없어졌으니까 다
망했지 뭐. 고졸이 되는 거야. 어. 엄청난 비리가 엄청나게 이거 많았어. 이거 내가 팟캐스트 어디서 내가 얘기한 게 있는데. 아, 갔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 인생이. 아니, 고졸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저기, 요번에 너 침 놔준 형님. 사람처럼 사는 거.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기술은 다 배웠어. 나중에 이제 무슨 증이 안 나오는 거지. 뭐 대구대학교 나왔다. 대구 카톨릭 대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그 학교를 알아야 되잖아. 알아야지. 걔네들도 모르더라니까. 그럼 친구 중에 한 명도 안 간 거네. 고등학교 친구 중에 거기에 한 명 누가 가가지고 나도 이제 고등학교 친구를 다 만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때 내가 뭐 팟캐스트 이 얘기 했을 때 걔가 무슨 댓글 적었던 게 난 기억나는데. 동서야, 나 사실 너 누군데 나는 거기 갔어. 나는 고졸이 돼버렸지. 그래서 뭐 장문에 팟캐스트 그 뭐 댓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진짜라니까. 아시아 전통 한방대학교인가? 치면 나올 것 같은데. 어, 한번 검색해봐야겠다. 아니, 이름이 정확하지가 않아. 아시안지, 아세안지. 원래 경산대 한의학과가 있었어. 거기는 못 가지. 그러니까 거기를 갈 실력이 되면 어. 거기를 가지. 어. 그러니까 수지침을 배우고 약재 관리학과를 가려고 했던 거 아니야. 아, 전설의 먹튀 대학과 먹튀 설립자. 어, 나오네. 이 사람이구나. 어. 전설의 먹튀 대학과 먹튀 설립자. 설립 후 5년 만에 비리 범벅으로 폐교된 아시아 대학교. 아시아. 아시아 대학교 학교 법인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경악할 범죄. 아. 교육부 무능과 무관심이 키운 최악 빌런 연속 부실 대학 선정된 미중유 악취 기록 세운 경북 경산에 위치한 아시아 대학교는 개교였으나 각종 비리와 2003년 맞네 2002년 우리가 월드컵 어. 고3이었고 2003년 개교했으나 각종 비리와 부실 운영 범벅으로 불과 5년 만인 2008년에 폐교 조치된 최악의 먹튀 대학으로 손꼽힌다. 설립 당시 의욕적으로 모든 장학금을 총동원해 전국에서 우수한 축구 특기생 유치에 올인하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다. 아, 당시 아시아 대학교 축구부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연고대생급 실력을 갖췄음에도 최고 명문대를 마다하고 아시아 대학교를 입학을 과감히 선택했다. 돈 주니까. 어, 돈을 많이 줬나 봐. 어. 하지만 대학교 운영 경험이 전무했던 아대 경영진은 파행적으로 학교를 운행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말았다. 당시 아대 축구부든 감독, 코치 등 제대로 된 사령탑은 고사하고 운동장에 축구 골대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야, 사실 입학한 후 깨달은 체육특기생들은 경악을 했다. 연고대 러브콜까지 포기하며 학교 측의 장학금 혜택만 철석같이 믿고 아시아대학교 입학을 결정한 체육특기생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고 학교 건물을 부수기 시작했다. 아, 그럼에도 학교 법인 측은 이런 학생들의 과격한 행동을 말리기보다 수수방관한 채 모른 채를 했다고. 어차피 부숴야 전한다. 되니까 좀 부숴 잘 됐다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를 보다 못한 재학생들이 나서 간신히 학교 건물을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축구부 애들이 우리 연고대 갈 실력인데 여기 돈 많이 준다 그러니까 여기 왔는데 어, 사기당했다. 축구 골대가 없으니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여기를 막 부수는데 이제 재학생들은 왜 부수냐, 우리는 다녀야 되는데. 아대 학교 당국은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감당 못할 비리에 따른 검찰의 추가 수사를 우려한 나머지 컴퓨터에 담긴 학생들 학적 사항 모두를 삭제해버리는 만행을 저질러 버린다. 아, 그러니까 압수수색 당할까봐. 학생 관련 모든 자료를 파기한 일당들은 종적을 감춰버리고 말았다. 그러면 이제 고졸이 되는 건가? 학생 학력 기록이 순삭해버려 아대 재학생 및 출신들은 최종 학력이 고졸로 남게 되는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겪고 만다. 그러니까 몇 년 다닌 사람이 있다는 어. 건데. 기록이 아무것도 남지 않아 타 대학 편입도 불가능했다. 와, 끔찍하다 진짜. 끔찍하다 진짜. 그 제일 좋은 나이 때 인생. 이런 초유의 학적 기록 증발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교육부가 나타났다. 이후 학적 자료는 각 학교가 관리하는 게 아닌 교육부에서 일괄 관리 체계로 시스템을 변경했다. 이후에 이제 변경했네. 자, 방금 그 사람이 총장이야? 그런 것 같아. 안녕하세요. 미키 사촌 조카. 예.